본 과정은 읽기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가르치면 효과적인 읽기 지도를 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는 과정입니다. 네, 사실 읽기를 가르치는 건 굉장히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한 가지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읽기 유창성의 효과적인 교수 방법은 굉장히 명확하거든요. 반복 읽기. 효과적이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제 수업에서 에티 효과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. 중요한 용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 읽기의 영역들을 함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교수 설계를 교수자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. 좀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학습장애 전문가는 결국 학생에 대한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. 항상 탐구하는 자세를 멈추지 않고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이해 개별 아동마다 굉장히 보이는 그런 특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다른 다양한 임상 경험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. 물론 카운트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들어보시면 전문가가 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교사로 근무하고 있을 당시에 학습에 있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있었는데 그 학생의 어떤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자료들을 제공해서 그 학생의 성취도를 높이고 이제 학업에 흥미를 갖게 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차후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교수 방법과 수업 내용을 그 아동의 개별화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높은 성취를 보여줬던 그런 결과가 있었는데요. 아, 이러한 교수가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난독증에 대해서 좀 잘 아시고 이런 친구들이 빨리빨리 원인들을 찾아서 도움을 받았으면 합니다. 학습장애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뭐 학교나 사회나 가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들이 가지는 어려움들이 반드시 학교에서의 학습에만 어려움으로 국한되지 않고 생활하는 전반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좀 더 민감하게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해 주시면 많은 학습장애 학생들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도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많은 분들과 카운피아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카운피아에서 만나보세요.